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 기타의 커스텀 모델 중에 하나, OM28 기반의 와일드 그레인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기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마틴 기타의 커스텀 모델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스탠다드 모델들,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른 생산 라인에서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커스텀 기타 제작 라인에서 일하는 이 기술자들이 일반적인 라인에 있는 기술자들보다는 좀 실력이 다들 위기 때문에 만약에 OM28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다고 해도 보통은 커스텀 라인 쪽에서 나온 기타가 더 소리가 좋게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커스텀 제작 방식의 기술의 차이, 그리고 딱한 대만 만드는 그 정성의 집중, 그런 차이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모델은 아주 인기가 많은 28번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기타인데요. 조금은 다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판은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는 시트카스펄스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의 상판에는 VTS, 빈티지 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목재를 살짝 구워서 에이징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타인데 그새 기타 특유의 좀 약간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의 소리가 없고 몇십 년간 에이징 된 것처럼 뻥 뚫린 시원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스탠다드 모델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서 겉보기에만 오래 에이징 돼서 색깔이 변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VTS를 통해서 소리도 그렇게 에이징 된 색깔과 소리가 좀 짝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에서는 이 상판에다가 VTS 처리를 할때이 상판재의 등급을 최고 등급, 프리미엄 등급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도 프리미엄급의 시트카스프러스에다가 VTS 처리가 돼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처음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일드 그레인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인디언 로즈우드와 다른 수종은 아니고요. 그냥 그 인디언 로즈우드 중에서 아주 화려한 결을 가진 그런 목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이런 스타일로 생겼는데 아주 막 어지럽게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재들도 있고요. 국가대는 모조 토터스, 보통 토토이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모조 토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OM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픽가드 모양도 스탠다드 OM과 똑같이 이렇게 물방울 같은 모습의 픽가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홀 로젯, 그리고 이 상판 테두리의 인레이도 헤링본, 화살표처럼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모양. 그 헤링본이 이렇게 사용이 돼 있어요. 내부의 브레이싱은 요즘 추세에 맞게 이 모델도 안쪽에 스켈럽이 적용된 S 브레이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지판재는 많이 사용되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 브릿지 핀은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 핀의 위에 검정색 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 앞에 새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너트는 본으로 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 너트는 요즘 추세에 맞게 역시 이것도 44.5mm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넥 모양은 스탠다드 모델들에 적용되는 그 모양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이 넓어졌지만 위쪽은 넓지 않은 하이퍼포먼스 테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뒷면의 넥 모양도 스탠다드 모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디파이드 로우볼. 제가 항상 직역해서 말씀드리죠. 개량된 얇은 타원형. 그래서 예전의 넥보다 많이 얇고 손에 쫙 달라붙는 것 같은 많이 편안해진 그런 얇은 넥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과 다른 점은 이 모델은 이제 커스텀이기 때문에 진품 마호가니, 제뉴인 마호가니로 원피스 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이 헤드 앞면의 무늬목도 축구판과 같이 와일드 그레인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익숙한 마틴 로고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있는 이 헤드 머신은 좀 커스텀 모델들처럼 좀 특별하거나 좀더 가격이 있는 모델들에는 웨이벌리 헤드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웨이벌리사의 은색 오픈 기어, 이 안에 내부 다 들여다보이는 이런 오픈 기어형 헤드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모델들에서 볼수 있는 차이인데 보통 이 지판에 프렛을 이렇게 박아놓고 나서 이 양쪽 끝선을 이 지판 폭에 맞춰야 되잖아요. 수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내서 그래서 완전 똑같은 각도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쫙 직선으로 가공이 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커스텀 모델들에서는 이 양쪽 끝면을
사람 손으로 다 직접 가공을 해서 이렇게 뭉툭하게 가공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하나에도 커스텀 기타에는 일반 모델들과 다르게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타는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찍기 전에도 제가 잠깐 쳐보고 하면서 소리를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확실히 처음에 말씀드린 마틴의 이 VTS 빈티지 톤 시스템 에이징을 시키는 이 시스템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딱 들어보시면 아, 이 기타는 엄청 소리가 잘 울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확실한 효과가 있고요. 마틴 기타가 원래 중저음이 강하고 깊은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VTS의 효과가 거기에 더해지고 게다가 커스텀샵에서 이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쳐보면서 아 이게 울림이 정말 깊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기타였습니다. 일단 바디 자체가 OM이기 때문에 뭐 드레드너처럼 엄청나게 성량이 크고 엄청나게 저음이 강하고 그런 느낌까지는 가질 수 없지만 동급의 같은 체격의 같은 OM 바디 정도의 이 사이즈들 중에서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통기타 이야기 외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오셔서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